안녕하세요, KM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직장인이자 유부남이자 예비아빠이자 게이머이자 유튜버인 저 겜의 각종 게임과 방송 관련 장비를 소개해드리고 간략한 리뷰도 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빠르게 출발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전체적인 구도입니다. 일단 메인 책상은 가로 1800짜리를 놨습니다. 이 위에 32, 43인치 모니터와 15인치 맥북을 놓으면 대충 딱 맞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로 1500짜리 슬림 테이블을 하나 더 올려서 2층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보여드릴 건 메인 게이밍 장비 플스5입니다. 이건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가 없겠네요. 여전히 제값에 신품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도 웃돈이 꽤 붙어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약 4달 전에 정가에 구매했습니다. 이걸로 여러가지 게임을 즐기는데 주 종목은 피파 21입니다. 다음은 PC입니다. 게임용과 방송 송출용 두 대를 돌리고 있고요.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용 PC의 경우 사실 고사양 PC 게임을 돌리기엔 아쉬운 사양이라 업그레이드가 좀 마렵기는 한데 부단주님께서 허락을 해주실지 모르겠네요. 책상 아래에 두 대를 붙여놨는데 발열이 걱정돼서 다른 데로 옮겨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다음은 닌텐도 스위치입니다. 일본 정식 발매 버전을 2017년 3월 출시하자마자 해외 직구로 장만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게임을 즐겼지만 사실 플스와 그리고 PC에 비해서 사용 빈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젤다의 전설 야생을 순결하고 그리고 모여봐요 동물의 숨만으로도 본전 이상을 뽑을 수 있는 게이밍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모니터입니다. 현재 플스5와 그리고 게임용 PC, 닌텐도 스위치를 물려놨습니다. 모델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립스 436M 4K HDR 1000 UHD 시력보고. 저는 애초에 메인 모니터 크기는 43인치로 정해놨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 크기에선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이 모델이 제일 괜찮다는 평이 많아서 노리고 있던 차에 괜찮은 중고 매물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50만원에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얘는 모니터에 여러 대의 장비를 동시에 4K 60Hz로 물려넣기 위해서 필요한 HDMI 스위처입니다. 편리하게 입력 소스를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똘똘한 녀석이죠. 그리고 이 모니터는 필립스 모니터를 드리기 전까지는 메인으로 활용했었던 건데 지금은 방송 송출용 PC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델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성 컴퓨터 울트론 3279UH HDR 4K UHD. 현재는 단종이 되었네요. 한성 컴퓨터 제품은 뽑기 운이 중요하다던데 저는 다행히 별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맥북입니다. 2018 15인치 프로 제품이고요. 영상 편집용으로 쓰려고 중고로 한 200만원 정도에 들여놓은 물건이죠. 사실 제가 주로 하는 수준의 영상 편집에는 모자람이 딱히 없는 사양인데요. 요새 애플 M1칩 맥북 에어가 자꾸 눈에 아른거리네요. 하지만 참아야겠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음은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와 애플워치 시리즈 6 에어팟 프로입니다. 방금 맥북 보여드렸고 지금 이 영상도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촬영한 거거든요. 기가 막히는 애플이 노예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음은 제가 쓰는 키보드와 마우스입니다. 다른 거는 뭐 딱히 감흥이 없는데 다만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키보드 로지텍 K380에 대한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네요. 저는 송출용 PC, 맥북 프로, 아이패드 3세대에 동시에 물려놓고 쓰고 있는데 진짜 개편합니다. 멀티페어링 키보드가 필요하시다면 큰 고민 없이 얘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싱 휠 트러스트마스터 T150입니다. 얘는 정말 잘 안 씁니다. 사실 활용도만 보면 진작에 갖다 팔았어야 하는 물건인데 그냥 그란투리스모 신작 이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존버 중입니다. 다음은 게임 패드들입니다. 엑스박스 패드에 브루 어댑터 물려놓은 거 하나, 듀얼센스 두 개에 정품 충전 거치대, 듀얼쇼크 4 하나, 조이콘 한 세트 이렇게 구비 중입니다. 마지막은 방송용 장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외장형 캡처보드 에버미디어 LGX2 GC551입니다. 이거는 녹화는 FHD 60Hz로 가능하고 패스스루는 4K 60Hz로 가능한데 문제는 이 HDR을 지원을 안 해서 메인 모니터의 HDR 기능을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어려운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구단주님이시네요. 얘는 녹음용 및 라이브 방송용으로 쓰고 있는 마이크 TSG-CM200U입니다. 사실 이쪽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기도 해서 적당히 괜찮아 보이는 거 뭐 가격 맞춰서 사긴 했는데 뭔가 음질이 뭐 썩 마음에 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대충 알아보니까 이 정도 가격대 마이크는 원래 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 겜의 게임용, 방송용 장비 소개였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궁금한 점이나 조언해주고 싶은 점, 감상평 등 다양한 말씀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유튜브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